작년 여름 토론토 한인회관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공동 응원전이 다시 펼쳐집니다. 한인회가 모레 개막되는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의 한국전 전 경기를 회관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신원욱 기자입니다.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공동응원전은 오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예선 첫 경기 미국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독일 월드컵 공동응원전처럼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팀이 선전하는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예선 3경기가 공중파 방송이 아닌 디지털 케이블 채널 컨트리 캐나다와 골TV에서만 중계될 예정이어서 상당수 한인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전에 이어 내달 3일 오후 7시 45분에는 대브라질전이, 6일 오후 7시 30분에는 마지막 폴란드전이 중계됩니다. 한국이 조 1, 2위로 예선을 통과하면 토론토에서 16강전을 치르므로 한인들의 응원 열기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얼티비와 LG전자가 특별 협찬하는 이번 공동 응원전을 통해 토론토에서도 대한민국과 오필승 코리아를 연호하는 함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티비 뉴스 신은욱입니다.